어떡할까요, 어머니? 그냥 쌈으로 놀까요, 찔까요? 아침이니까 쌈보다는 찌는 게 낫지 않겠니? 네. 네가 쌈으로 먹고 싶으면 쌈으로 먹고. 아니에요. 여자들만 먹는 거 쌈으로 먹게 찌고어쩌고 번거로우니까. 네, 그럼. 야, 너 오늘 뭐 할 거냐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럼 영화 배주래? 오빠가? 그래, 네 언니 외출한 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말이야. 어? 박지윤, 몇 시에 만날까 우리? 어? 엄마, 저 성실히 데리고 저 사람 저녁에 좀 나가도 돼요? 나가기로 다 결정해놓고 사후 결제받니? 아니에요, 저 나가기로 한 게 아니라 저 나가도 돼요? 나갔다 와라. 그래, 너 언니랑 같이 나와. 흥미없어. 왜? 언니랑 오빠 틈에 끼어서 눈치 없게 그게 뭐야? 싫어. 아이 엄마, 너 그러면서 보통 너한테 아무도 관심 없다 외롭다 뭐 그러는 거야 너? 3000년 만에 영화 한번 내려가지고 그러는 게 관심 있는 건 아니야. 언니랑 나와. 싫다니까. 왜 싫어? 집에 있을래. 움직이기 귀찮아. 제 오빠 부부 사이에 뭐 수특맞게 끼고 싶겠니? 에이, 수특맞긴 엄마. 눈치 주는 사람도 없는데 성실히 잡아당기니? 내 보낸다는데. 엄마는. 어이, 칫솔 줘. 스스로 해결하세요. 여보. 예? 예. 감자 있지? 예. 감자 깔고 매콤하게 좀 치자. 아니 근데 야. 왜 그걸 그냥 들고 들어오세요? 잘라달래 갖고 오시지. 앞으로 그냥 달라고 그랬어? 옛날 우리 아버님 새해 일찍 암시 나가셔선 동태 도마리, 오징어 도마리, 꽁치 도마리 지푸라기 깨두고 도시던 생각이 나더라. 아버지 시절에 나가셨다가 비린내 나는 거 살던 것으로 나는 기분이 띵화였지. 자꾸 이날 횡재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. 왜 그렇게 좋았는지. 요즘 애들은 그런 행복을 모르지요. 야, 먹을 게 없으니까. 아, 이리네. 그냥 이리네. 손 묻었어요. 시사해 잡지. 아까운 비누 왜 먼저 이 시선에 이리네라니까. 당신한테 이렇게 생긴 비누 사지 말란 말 안 했던가? 쓰던 게 남았어요. 네모진 비누 샀어. 네모. 아, 시선하지 말라니까 넌. 참 닮은 얼마 닮는다고 참 유난도 떠시오. 흙 묻은 거 씻어내야지 그럼. 그 흙이 비누살에 흙파고 들어와서 안 돼요. 아, 흙파고 들면 더 마디고 좋지 뭘 그래. 아, 이거 종이 붙이는 거 안 했잖아. 아, 저 그게요?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지. 난 왜 그렇게 빠져나가나 했구만. 왜 솔솔 말 안 듣고 공으로 돌려고 들어 당신? 알았어요. 붙일게요. 너 인사 왜 킬킬거려? 예? 저요? 그래, 왜 킬킬거렸어? 저 킬킬거리지 않았는데요. 아가! 네, 아버님! 저 오늘 토요일이다. 네. 성신이도 있고 네 엄마가 휴가 준다니까 친정 가서 푹 쉬어라. 푹? 얼마나요? 일주일. 아버지 저 일주일은 저 그 일주일 쉬면서 푹 쉬래요? 아, 일주일 가서 쉬었다가 와서 일주일 여기 근무하고 또 가서 일주일 푹 쉬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? 아이고, 왔다 갔다 번거롭기만 하지. 얘 가면은 인석도 거 그리로 들락거릴 텐데. 사부인 정신만 어지러워요. 보내시려거든 아예 한 달쯤. 아, 한 달 안 돼. 너무 길면 살림 내보낸 거 같잖아. 아유, 그렇지만은. 일주일. 대발이 불편해서 안 돼. 대발은 여기 있어야 하니까. 아니, 아버지. 아, 저 그렇지만. 사는 때 들날 거리 생각 마. 사위는 백년설이야. 무엇 때문에 사부인 힘드시게 만들겠대요. 넌 여기 있어야 해. 홍은동 발걸음도 하지 마. 아니, 아버지. 그렇지만요. 아, 형님만 숨이시지. 네 아버지 확실한 건 아무도 못 말리니까. 아니요, 그렇지만 엄마, 저기 저 사람 쭉 홍은동에 가 있는 동안 그럼 전 그럼 혼자, 예? 아니 혼자 그럼 호래비가 되란 말씀이죠? 아버지가 그러시라잖니. 너 왜 웃어? 네가 그 모양이니 내가 어떻게 옳게한테 할 소리를 하고 살아? 네가 팬맨칠 못하니 평생 이게 뭐야 이게?
응? 베르고 벨러서 이번만은 내가 제대로 야단 한번 치자 하면은 꼭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올케가 나보다 10배, 20배 더 큰 소리 치게 만들고 뱀번이 번번이 이게 뭐야 이 친구야. 게다가 거짓말은 왜 하나 거짓말은. 응? 아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왔으면 그냥 응? 그냥 이 일 저질렀다고 정직하게 터놓고 응? 아 우리가 남이니? 다 네 누나들이야. 응? 네가 아무리 큰 사고를 첫째도 다 네 누나들 아니야. 거짓말 하지 말고 툭 터놓고 어? 사실이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 이만저만 됐으니 이만저만 돼서 이만저만 이만저만으로 밤새겠네. 응? 아 그러면 좀 좋아. 괜히 무슨 병이 들었네 간이 본네 북망산이 보이네 그런 허풍은 떨어가지고 누나 셋다 그렇게 걱정시키고 심란스럽게 하고 그게 뭐야. 넌 도대체 응? 나이가 몇이니?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학생 시절에 하던 그 짓을 해? 얼렁뚱땅 수서 돈 타내는 그 짓? 그리고 너는 평생 어떻게 이렇게 니처 악선전을 하고 사니? 응? 돈줄을 너무 지어서 호주머니에 단돈 3,000원씩밖에 안 넣어준다고? 그래서 별 수 없이 이 친구 저 친구 찾아다니면서 빌려 쓴 게 900만 원 그거 빚 갚아야 한다고? 견눈질이 무슨 견눈질이야?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어리석어? 널 뭘 보고 여자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니? 응? 인물이 훤하기를 하니 아니면 젊기를 하니 목적은 단 하나 아니야. 어째 그걸 모르고 그렇게 푼수 없이 터벌거리고 다니면서 네 치신 망가뜨리고 내 치신 부서뜨리고 그래. 에휴, 그래도 올케나 하니까 가끔 밥은 안 해주고 고른 부려도 안 산다 소리 안 하고 사는 거야. 그만큼 묻어난 여자도 없다. 응? 그렇게 니처 악선전을 하고 사는 거 우리 다 속으면서도 이 핏줄이라는 게 뭔지 또 속아 넘어가면서도 괜히 우리는 올케한테 화가 나고 괘씸해지고 그런단 말이야. 너 어떻게 니댁 멀쩡한 니댁을 그렇게 잡어? 그게 무슨 사람답지 못한 짓이냐고. 얘라 이 질뜨기야. 아이고. 연애를 하려거든 상대를 좀 제대로 만나서 여자가 돈을 쓰게 만들든지. 너가 지금 무슨 지저분한 소리야 지금? 서툴겠지. 들키기는 왜 들켜? 엉성하게 해. 에이구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겠다. 응? 정서봐. 예. 어, 할머님들 진지 드시라고. 응? 아버지도 나오시라고 그러고. 예. 네 뜻을 알지 물론.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. 그렇지만 됐어 엄마 그만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거라면 가야지 뭐 별 수 있겠어? 나 언니처럼 소신이 뚜렷한 사람도 아니고 언니처럼 자신감도 없는 미숙한데 뭘. 미숙하니까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니까 뭐. 그렇게 얘기할 건 뭐니? 그게 사실인데 뭐. 내가 만약 언니였던 거 같으면 엄마 그렇게 강압적으로 날 철진이한테 밀어붙였겠어? 이게 다 내 탓이라고요. 관두자고요. 내가 어빌빌해서 결국은 이런 식어빠진 죽 같은 결혼을 하는 거니까. 식어빠진 죽이라니. 못 건드리게요. 에? 나 내가 먹고 싶으면 내려와 먹을 테니까 끼니 때마다 뭐 내려와라 먹어야 한다 겉다 하지 말고. 왜 별로 반가운 얼굴이 아니요? 그랬니? 귀찮아서 그러죠?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. 뭘 귀찮은가 본데요. 도로 아, 가요?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때니만큼 정훈이도 아직 있고 말이야. 저기 외삼촌 할아버지 또 입원하시러 가셨는데 오늘 저녁 당장부터 나 병원에 식사 준비도 따로 준비해야 되고 엄마 지금 막 울고 싶어 하던 중이었거든. 그럼 도로 갈까 진짜? 아니 그건 이상하다. 이게 하다가 내가 쓰러지는 안 있더라도 해야지. 내가 네 껍질인데. 어떻게 얘 2층 방 쓸까? 아니야, 얘 정수비랑 방 바꾸는 게 어떨까? 아무리 여름이라도 보일러 돌려야 되는데 냉골이라. 괜찮아요 엄마, 장판 있는데 뭐. 응 그래, 어 올라가 그럼. 친정이라고 와서도 나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네 뭐. 왜? 엄마 발바닥이 불나는데
나 편하게 누워 쉴 수 있겠어? 아이, 그래도 시어머님 옆보단 편할 거 아니야. 미안하다 야, 형편이 이래서. 엄마 무슨 시외삼촌 병원 시중까지 들어야 하오? 할아버지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또 해야 한단 말이야? 외삼촌 할아버지는 어디 어디 초밥 잡수고 싶다 뭐 그런 건 안 하시겠지. 할머니가 옆에 계신데? 아이고 엄만 참. 돌아가신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하셨던 거 엄마 모르? 할아버진 가만 계시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어디 어디 모 잡수고 싶지 않으세요? 해갖고는 엄마 뛰게 만들고. 나 그때 할머니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진짜. 그러지 마 너. 나 아직도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 얘. 그리고 언젠가 비 오는 날 병원에 냉면 사다 드리고 나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타고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 아파서 너무 고생이시고 나 힘들어 고생이고 차라리 얼른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 한 잠깐 한 2초쯤 했던 거 지금 얼마나 후회되고 죄스러운지 알아? 할머니 계셨으니까 그나마 그만큼 열심히 뛸 수 있었지. 나 죽어서 할아버지 만나면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빌 건데. 왜 봐? 난 인간이 나쁜가 봐요. 엄마 같을 자신 없어. 너 내 딸이야. 나쁜 인간일 리가 없고 너 닥치면 나보다 더 잘할 거야. 엄마 왜 이렇게 인심이 좋아 오늘? 네가 인심이 좋으니까 나도 인심이 좋지. 얘, 아침 먹었어? 그럼요. 어머, 성실이 잘하고 있니? 잘 있어요. 아휴, 별로 안 고맙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안 하면 사분이 또 시비 걸겠지.